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한 이날 모임에선 코로나 이후 예배의 변화와 다음 세대 사역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이뤄진 가운데 기독교사들이 온라인 가정 방문 캠페인을 전개해 눈길을 끕니다. 세상 모든 고민을 신앙적으로 풀어내는 구TV 대표 프로그램 노크토크 29화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패널들과 함께 풀어낼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일부 교회들은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분위기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계 지도자들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진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건강연구원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가 가져다준 환경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136년 만에 현장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안일해지면서 교회가 위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현장 예배를 시행하더라도 성도들이 예전만큼 참여하진 않을 것이라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다준 교회 환경이 중요하겠죠.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환경에서 교회를 파괴하는 환경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냉담과 태만 그리고 방치의 습관이 체질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도들 신앙의 육체적인 세속화 현상이죠. 이러한 한국교회의 위기는 사회적인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는 물론 저출산이나 환경 문제 등에도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외면을 당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심평식 사무총장은 11만 개에 달하는 국내 종교단체 중에서 절반 이상이 기독교라며 한국교회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참 많은 피해를 주었지만 이 받은 피해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갱신하고 또 변화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되지만은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몰입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교회의 회복은 본질인 예배를 회복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게 교계 지도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길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선 개학은 했어도 교사와 학생이 소통할 기회가 없어 답답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독교사들이 온라인 가정 방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해 눈길을 끕니다. 자세한 내용을 하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학은 했지만 교실이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면서 담임교사와 반 아이들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사나 학생 모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좋은 교사 운동은 온라인 가정 방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개학이 미뤄지면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아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돌봐야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화상회의 어플로 학생에게 전화를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잠시 안부를 나누고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학생과의 상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모님과의 대화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학생의 건강 상태나 학습 상태, 심리 상태 등을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교사는 온라인 가정 상담을 하면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학생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어플을 통해서 화상을 통해서 부모님을 만나고 아이를 만나니까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저를 보면서 아, 저분이 선생님이구나. 아, 내가
저의 교사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정말 친밀감, 관계 형성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거든요. 온라인 가정 방문에 참여한 이들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얼굴을 서로 확인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선생님들의 성과급 일부를 모아 코로나19 위기 가정을 돕는 겁니다. 예년 같은 경우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소액 후원을 했다면 이번엔 코로나 여파로 급격히 사정이 어려워진 아이들을 위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긴급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성과급이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 학교 현장에.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안을 했습니다. 올해는 20% 그 이상을 선생님들이 모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성과급의 20% 이상은. 그랬더니 이 제안이 나간 지 3주 만에 작년 1년 동안에 모였던 모금액이 모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계속해서 모이고 있어서. 이 밖에도 좋은 교사 운동은 온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가정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기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굿TV 뉴스 한아은입니다. 시청자들의 사연을 신앙적으로 풀어내는 굿TV 대표 프로그램 노크토크 29화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패널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과 전문가의 올바른 양육법도 소개됩니다. 이번 사연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한 아버지의 고민으로 패널들로부터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켰다는 후문입니다. 이번 방송에선 자녀 양육 고민 중 하나인 체벌도 다룰 예정입니다. 패널마다 자신만의 양육법을 소개하며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특히 CCM 가수 유은성 전도사는 배우 김정화 씨와 함께 아들 둘을 키우며 겪은 솔직한 육아 경험담도 풀어낼 예정입니다. 올바른 크리스천 자녀 양육법에 대한 토론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노크토크 29화는 4달 4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됩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첫 군사위성인 누르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방에서는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첫 군사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인공위성 누르를 현지 시간 22일 이란 중북부 샘남주에서 발사해 425km 상공궤도 안에 안착시켰습니다. 혁명수비대 관계자는 인공위성 누르는 이란의 첫 군사용 인공위성이라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에서는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북한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미국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해당 프로젝트는 식량 공급과 상수도, 기후변화 재난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요청된 활동은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 지원이라기보다 북한 정부 부처와 학술기관 등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거부의 뜻을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른바 집콕 생활이 늘면서 부부 간의 갈등과 이혼 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중국 내 관공서에 이혼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산시성 시안과 광저우성 선전 등지에는 이혼 신청을 위한 업무 예약까지 다 찼을 정도입니다. 중국 항저우 심리상담사 황징은 코로나19 확산 후 이혼 상담이 크게 늘었다며 부부가 수개월 동안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과 스트레스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긴급사태 연장 여부를 내달 초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 총리가 긴급사태 연장 여부를 내달 초 판단할 예정이라며 이번 긴급사태의 유효기간은 내달 6일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조기 종식으로 가는 데 있어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사람 간 접촉을 80%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안전한 항공여행 재개를 위해 항공기 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럽연합 아디나발리앙 집행위원은 마스크 착용과 항공기 공항 소독을 포함한 대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항공업계의 운영 재개 시점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 백신이 없는 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내 거리두기 조처 등은 결국 승객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소한 항공권 가격이 50%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조유현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올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남북 간 교류와 공동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경제 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는 통일경제특구법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된 동해 북부선 강릉에서 제진 구간 철도 연결 사업과 이산가족 대면 상봉, 남북 보건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행 중인 마스크 오브제와 관련 다음 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활동이 다시 재개되면서 마스크 필요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한 방침입니다. 정 총리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해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웃 국가를 돌아볼 여유가 생겨 우선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 용사를 위해 총 100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활동 위축이 최근 일부 완화되는 조짐이 있지만 3월부터 본격화된 고용 충격으로 빠른 속도의 회복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대응반별 운영계획과 코로나19 관련 정책 수혜자별 홍보계획,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김 차관은 회사채와 기업어음 매입기구 운영 방식과 지원 조건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3월 출입국자가 65만 4,521명으로 전달보다 83%,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9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출국자는 14만 5,02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8% 감소했고 외국인 입국자는 전년 대비 94.2% 줄어든 9만 837명입니다. 전달보다는 각각 86.3%와 97.4%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1분기 외국인 입국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64만 4,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대만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10명 중 8명이 홈트레이닝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롯데멤버스가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이달 20대 이상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1%가 집에서 운동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20, 30대보다는 40, 50대가 홈트레이닝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종류로는 스트레칭과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전주이자 전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개월가량의 도피 행각 끝에 붙잡힌 뒤 24일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회장은 이날 수원역의 횡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전날 입감됐던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날부터 수원역에게 회삿돈 161억 원을 빼돌린 경위와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나 자취를 감춘 전 수원역의 경리 총괄임원의 행방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굿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자가격리를 시작하는 선교사들에게 쉼터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호상자엔 선교사들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즉석밥과 국, 반찬 등 5만 원 상당의 식료품이 담겨 있습니다.
KWMA는 거취 문제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에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은 큰 힘이 된다며 마음이 있다면 구호물품 지원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물품 지원에 참여하기 원하는 교회 또는 성도는 KWMA 대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천지의 위장평화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HWPL 법인 설립을 취소했습니다. 서울시는 24일 HWPL에 대한 행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법인 취소 요건을 적발했다며 법인 제도 악용과 위장 종교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이 취소됨에 따라 HWPL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육군과 해군 공군 군인교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부활절 온라인 예배에서 모인 헌금 8,200만 원을 코로나19 재난 극복기금으로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헌금 가운데 5천만 원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고 나머지 3,200만 원은 국내 의료지원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육해공군 군인교회는 기독장병들과 군인 가족들이 부활신앙으로 재난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아파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선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미션 파트너스가 선교 교육 프로그램인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온라인으로 개설합니다. 퍼스펙티브스는 세계 선교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을 배우는 교육 과정으로 1973년부터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퍼스펙티브스는 12주 과정으로 4월 29일부터 온라인 개강을 시작하며 봄학기에만 한시적으로 열립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방침에 따라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현장 예배가 다시 이뤄집니다. 온라인 예배 전환 등 코로나 사태 수습을 위해 한국교회가 정부 지침에 협력해온 만큼 완화 조치 이후에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